저희 지금 푸질에 지금 막 상대가 지장이 아 너무 네. 아파가지고 얼건 나왔어 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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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게 잘 큰 듯 잘 컸어요 실제로 지금 잘 큰 게 맞죠 네, 잘 컸어요 지금 약간 이제 위험한 시기 지나간 것 같은데 얼건 나왔고 이제부터 환상적인 컨트롤 아까 말씀하신 그쵸 제가 일전에 키친젠이 하셨던 정화로 다 풀고 딜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11은? 어... 74개? 아 정화가 아니네 못하겠네 아이 뭐야 CC를 안 맞도록 하죠 비전으로 하나 피하고 정조준으로 하나 씹고 그러면 되겠네 에이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건 안 돼요 솔직히 좋아 교육방송이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어쩌는 거야 되진 않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똑같이 미드를 밀었으니까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 일단 지금 제드는 저렇게 캡 잘 먹었구나 제가 딜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많아요 지금 어떤 면이에요 이게? 일단 우리 쪽에는 앞에 더 막아주려가 있고 포킹이 딱 두 명이나 있고 쟤들은 마땅한 그게 탱커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타 때 보면 저를 들어와서 무대가 쟤들밖에 없거든요 그냥 무막이나 모란검 트리로 인해서 한번 오오 깜짝이야 아, 뭐 환상적인 컨트롤 컨트롤로 일단 빠져나와 아군이 타겠지 환상적인 카이팅 얍얍 얍얍 얍 오! 얍 일단 레이스 오 이 연기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얍 오 얍 아이고 어 별로 안 아프네요 지금 얼굴 있어가지고 얍 오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자 비전 어, 이거 그림자가 드리기 시작했는데 슬슬 이제 내가 직접 났을 때 제대 그림자가 얼굴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유 집에 가기 전에 먹었다 아 좋아요 그래서 확인해야죠 네 전 이걸 삽니다 끝나 노란검 가기 위해서? 노란검 준비 서포 부분을 위해서 아들을 아 이 와중에 서포까지 챙기는 이 마음씨 이제 제가 무라만 나온 순간 폭딜러가 되죠 이쪽이야 아 서포지 KT였네 그러니까 와서 사주지 좋아하잖아요 KT 아이고 아 지난주 미란경기에서 보셨나 보네 아유 나그진 나그네 편을 안 보고 홀량 편을 봤어 그러고 저 시즌 테두리가 금장이더라고요 아 저 부캐예요 아 저 시즌 다이아예요 아 저 테두리가 금태 가서 이렇게 와드를 그렇게 받으신 줄 알고 이쪽 길로 맞았죠. 오. 아니 이거. 이야 재민이가.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야? 아니만. 오. 아이고. 갔다. 관측 미스. 오. 어 이거 이달리 이달리 무리수. 오 그래도. 자 이달리. 아이고. 밀렸다는데 니달리 이제 옆구리에서 이글링이 오면서 이글링과 제이스가 오, 야 패기 오 맞춰놓고 오 자리 좋아요 좋아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오 오 오 좋아 오 좋아 야 이런 거지 이런 거 턴 걸고 좋아 알리가 죽진 않네 아이고 아니 잡아내고 아, 제일 잡고 어 좋아 멋있어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맞췄어 오, 이거. 맞췄어 맞췄어 다 잡어 맞췄어 맞췄어 이거 다 잡는다 다음은 이야 오 집중했어 리액션도 안 나와 에이스 오 집중했어 어, 손 안 나 오 본인도 당황했어 왜 말을 잊지 못하세요 요새는 이제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아, 아 그렇구나.
그 너무 좋아하면 기회가 한 번도 안 와요. 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법. 아~ 그렇구나. 네. 무라마나. 무라마 나왔네요. 끝났다. 게임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똥은 쌌지만 물론 전판이지만 전판 소리 한 거 같지 않네. 아, 뭔가. 하여튼 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아유. 몸 관리 해야죠. 예. 스트레칭 필요합니다. 아, 저 허리 아플 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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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사람 받아가 무시하세요. 오랑검 준비하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랑검 2번에 놓네요. 아까 대파는 3번에 놓고. 그러니까요. 오케이, 바꿔야죠. 아. 그러면 겸손해야 되죠. 아, 맵이 너무 가까운데? 맵의 와드가 별로 없네요. 아, 지금 또 스플릿이. 저 이지가 막힌 좀 부담스럽죠? 가자. 네? 제드 스플릿풋이 이지가 막아주기 좀 그렇죠. 그것도 보호막 있을 때만. 있을 때만. 그러니까 스펠이 다 있을 때. 아... 스펠 다 있으면 제드 이길 수 있어. 우라마나까지 나와가지고. 스펠 없으면 우라마나, 그러니까 우라마나지. 모란검이라도 있을 때? 네. 아, 한번 거리 벌릴 때 필요하다? 네. 거리만 벌리면 안 되니까. 제드는 한번 Q, 그러니까 궁으로 들어와서 그림자랑 같이 Q를 맞춰서 한 방 뒤에 내는 게 그게 센데요. 네. 거리 벌려버리면 그게 못 맞추거든요. 도망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걸 씹어서 맞추기 이길 수 있어요. 자, 전 모란검을 사고 싶어요. 왕검 좀. 왕검. 마드는 하나씩 맞고. 꾸준히 사시고. 이거 제가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 나왔습니까? 제드는 계속 스플릿 푸시. 제드를 누가 막아야 지금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못 막죠. 이쪽이야. 저희가 이래서 좀 제드가 짜증나는 점이에요. 아, 스플릿, 그러니까 탱 같은 거 있으면 참 막기 좋은데. 그러니까 막을 애들이 이거야 돼요. 제드와 1대1 싸우면 밀리지 않는 애들. 라인 부시럭 좋으면서. 근데 지금 그런 애들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없으면 주족되지 않나거든요. 이지가 지금 제드는 이기지만 제드를 막으러 가면은 한타가 불투명해지니까. 네, 그쵸. 조심하라고. 자, 큐큐. 오! 아, 와, 길바. 오! 야! 야, 죽었어, 지금. 연계해가지고. 어? 제드도 앞에 있고. 어, 좋은데? 어, 그럼 빼고, 이야! 아니, 그럼 피했어요. 빨리 잡았다. 이야, 이건데, 이거? 뭐라고도 남아있고. 뭐라고 쓰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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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네. 제드, 어? 아, 마무리. 어, 트랩. 오, 잡았어! 트랩. 니달리 트랩에 죽었어. 니달리 트랩에 지속 데미지에 죽었어. 이게 바로 이즈리얼. 아, 겸손해야죠. 겸손 이리즈. 아, 겸손해야죠. 아, 지지. 아, 저 드립 잊어서 이즈리얼.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네네. 템 다음 템 뭐가 나요? 다음 템이요? 나비 가야죠. 저는 이렇게 되면 생존 템은 가지 않습니다. 엄청 안정적이라면서. 아,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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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났다. 뚜이찌! 쥐야! 옆병지! 나이야! 오늘 홍진호 팬대하겠다. 아유. 오! 덕분에 바론 버프 먹겠네? 안 먹었어요. 아까 서드에 서서 막타 먹었죠. 아, 막타 먹었어요? 네. 야. 정신지한 줄 알고. 원래였다면 한우 형이 저 죽었을 텐데. 아, 썸데이가 형이에요? 와, 그것도 충격적이다. 17살이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어린 것 같은데요. 네. 야. 이블린 저기 있죠? 보인 사람 다 숨기겠네. 이블린 솔킬, 이블린 솔킬? 이러면 안 되는데. 솔킬? 한 번쯤 무리해지고 싶어지는 타이밍이죠. 솔킬. 게임도 좀 유리해졌겠다. 뭔가 한번 던져도 이렇게. 케이틀린, 기왕이면 케이틀린. 안 돼요. 갔다. 갔어. 보여줘. 가자. 오래 클래스.
이지레 클래스. 야. 아유. 없어 없어 없어. 없어요? 아유. 골렘 먹고 있어. 골렘 골렘 골렘. 골렘 골렘은 그 정도. 야. 아 없었어. 여기 여기 있다. 범인은 그쪽에 있어. 없어. 골렘 없어. 아, 어, 그쪽에 있어. 오, 안 돼요. 범인은 저기 있었네. 제압되었습니다. 다 죽이겠네. 다 죽이겠네. 다 죽여. 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계속 녹이고, 녹이고. 이블린. 이블린 안 되지, 이블린 안 되지. 이블린, 어휴, 아, 어휴, 키틀린. 아니야, 모랑도 있어, 괜찮아. 아, 그런데, 어, 저주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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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와, 앞전면 모랑 거. 오, 앞전면 모랑. 아, 슬로우 안 맞았다. 아, 빨리. 그 앞에 안 맞았네. 옆병준님, 큐큐큐큐큐큐큐큐큐. 어, 꿀주고, 꿀주고, 꿀주고. 야, 피스 피스 피스.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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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이스가 세게 진짜 세나. 진짜 제이스 세나. 아 어 그래도 티치가 다 죽어도 저만 살면 좋은데. 내가 죽었네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 이런 기분 별로예요? 네 안 좋아요. 어 옆병준님 이거 누르실라고? 어? 이거 베이가 함께 스컷! 예! 오 잘하는데 이거? 이야! 에이스 떴어요. 네? 아 어, 이거 거의 이겼는데. 오 강등 안 나가겠는데요? 아 80점 올라가나요? 80점 가나요? 어. 80점 가나요? 80점? 형들 저 UQ 쓸 때마다 막 300씩 없어지는데. 아 블루를 안 주겠다고? 세상에. 아 니달리 준다고? 세상에. 와 어느 세월에 벌에서 먹겠다고 저걸 13초를 아니 아! 아! 진짜 썸데이 갓 미끄러지 걔 보석 색이 어 라이 나왔어요. 어? 안 죽나? 어? 어? 어 이거? 어? 어? 에이, 아 얘 진짜 아 좋아요. 어? 쟤도 죽었는데요? 그러네요. 이득이요. 밀면 되겠는데 그냥? 네? 밀면 되겠는데 쟤도 죽어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이 게임을 좀 더 죽이고 싶어요. 아 어 오늘 방송의 마지막 게임이죠. 처음으로 흥해보고 처음으로 죽이고 싶습니다. 야 야 야 얍얍 얍 어휴 나 되면 큰일나요. 아 맞다. 네 나 되면 큰일나요. 제 엔도핀이 돌고 있습니다. 아 솔킬 한번 솔킬 한번 제가 브레이크를 거워드릴게요. 아드레날린 솔킬 한번 솔킬이요? 어, 솔킬 한번 멋있게 정글에 솔킬 한번 금단현상인데 맞다 그렇죠. 오! 오오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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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아 안 달아 피가 피가 올라 피가 올라 창이 빨라 안 달아 안 달아 오! 오! 밟았어 니달리. 어 이거 제가 참 공주님 이런 걸 계속 먹을 수가 있어. 야, 야 깔끔하네요. 나다. 야, 야. 자와 자찬. 겸손. 오, 오! 아, 나 잡은 줄. 잡은 줄. 어 게임, 위기? 게임이 이러면 이거 위기인데요 이거? 어 이걸 오, 이걸 지네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어 짜오가 잘 들어갔지만 짜오가 높겠어요. 아 근데 알리 때문에 알리 때문에 아 못하면 아 이거 으 짜오가 오 야! 야 베이가 베이가 짜오가 살았어 베이가? 짜오가 살았어 아 저 앞전면 오! 야 드디어 야야야 오 이거 야! 예! 오! 정조준 정조준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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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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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5 이겼어요. 이야 이야 인정 인정 이걸 나진이 지네 이걸 나진이 지네 야 KT 짱짱인 걸로 네 인생들 보신 분 할 게만 다 못 봐요 정신 없어가지고 다 자기가 인생 길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특히 선배 선수가 지금 인생 탱킹했다고. 아 내가 이걸 다 밀었네. 인생 인시 지금 인생 탱킹 베이가 스턴 지렸어. 어 역시 베이가 서포 짱이야. 니달린 창 던지는 거 봤냐? 야 내 핵창 맞지? 아 다 없지. 아무도 몰라요. 에이 저희만 알아요. 겸손해야죠 사람이. 아이 그런 맛이 예. 오 창 던지. 오 반나가 한 방에. 와 또 뭔가 또 뭔가 보여주나 또 뭔가 보여주나? 근데 근거리에서 제이스를 이긴다. 어 이건 좀 놀랍 이건 좀 놀랍네요. 어 뭔가 보여주나? 창을 던지면서 도조준 아 이거 아 이거 깜샷 깜샷 어 이거 큐쿨
앞으로 나와서 이거 제이슨, 이거 제이슨이다 이거? 상관없는데? 잡았다 잡았네 이거 어이 야 빙가교환 없지 빙가 없어졌네요 어? 암투맨에서 죽... 어? 이야 딜이 지금 말도 안 돼요 어? 어? 랩터 팀에게 다 죽이는데 이거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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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중에 막네 구 없네 계속 구 없죠? 뻥 말살? 아 정말 공 쓰시지 아까 아이고 템 뭐가 나요? 돈 엄청 많은데? 이때는 이게 침착해져야 돼요 네, 네 침착하게 해줘 공탱 가야지 남잔데 40초 남자는 공탱이지 아니에요 남자는 신성해가 아니 30초의 시간이 있는데 뭔가 네. 보내야 돼요 아 이거 무한해야 되고 무한해야 되고? 마무리네 아 뭐야 끝났네 안 끝나 쇼팅해 줘 안 끝나 남자는 이건가요? 조냐? 아. 조냐 제드궁 조냐로 근데? 조냐 아까 조냐 당했잖아 아리한테 조냐 아까 당했잖아 조냐 안 돼요 침착해줘야 돼 제드궁 조냐를 흡수하고 비전으로 딱 빠지는 거야 그렇지 와 조냐 아 아니야 그게 뭐잖아요 사람을 침착해줘야 된다 엄마가 그러는데 네네네 침착하게 이거예요 아 헤르메스 아 저는 제드궁 푸시려고? 네 아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개인 교습이니까요 사이템인데 네 교육방송이에요 바로 노잼이요? 아 진짜 아유 교육방송이에요? 저의 불타는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는데 아 불타는 마음을 억누르고 산 헤르메스인데 그래서 썼어 자리 바꿨어요 아까 돌아봐라 강등하래요 니달리 배 잡고 웃고 있어 화나면 소주 모르는데 아 이거 드실라고요? 어 블루 드실 줄 알아 그냥 때렸으면 먹는걸 니달리가 제일 세네요 일로 적들이 옵니다 이러다가 역전당하고 강등당하면 진짜 레전드 아 적불로 나왔어요 야, 아 저거 먹으면 되죠 그렇죠 아 이거 안되네 이제 여기도 내꺼 제가 두 게임을 이기고 이 판을 했다면 엄청난 트롤을 보일 수.. 아 트롤이 아닌데 엄청난 질겜을 보일 수 있는데 이 판은 이겨야겠어 강등을 막기 위해 바론 갖고 싶다는데 썸 찬호님 저랑 2인 바론 이쪽이야 블루가 없어요 블루 없이 어 바깥쪽에 날리는 것 같은데요 저를 어, 먹으면 이거 어 근데 오히려 잡았어요 아 미라니 타임 아 미라니 타임 우와 순간 딜바 어 막았어요 잡았어요 오 슈델리아 어, 아트 또 아유 참 낭비할 시간 없어 가지마 오! 오! 아! 그거다! 뭐야? 방금 제이스랄 우리 니달리 죽였거든요 니달리 죽였거든요? 네 블루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돌았어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건전지랑 지금 니달리님이 건전지랑이죠 아들이 이야! 아유! 메이가 사기인데? 메이가 사기 좋은데요? 와, 딜이 진짜 너무 좋다. 이야! 잡았다! 야, 메이가 사기. 역시 메이가 사기. 이야, 이건 이기네. 이야! 80점! 80점! 알리까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고고? 어, 이거 80점! 아이고, 딜 볼킬! 마지막! 세레머니! 80점! 축구! 이겼다. 이겼어. 세상에 여러분 베이가 서포트 하세요! 어 베이가 서포트 좋은데요? 점수 딜량을 보죠 두구. 점수 일단 딜량부터 봐요 딜량부터 저 늦게 뜨니까 어 점수 오케이 챔피언의 네. 강한필 아까 찍어본 거 으아! 또 저기 있네? 배자 52,000 52,000 이거 역대급 건데 1,2경기 합쳐서 넣었어 점수 두구치다 두구 이야! 42점! 야 80점은 아니지만 47점 한방 올라온 47점 와 80은 아니지만 이것도 대박이네 이야 한 번 더 이면 승급 되겠어요 잘하면은 보셨어요? 말라인스는 제드랑 4.4 차이나요 이야 4.5 차이난다고? 네 카메라 아, 넘어갔어요 네 아,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사진 스킨샷 찍어 넣을게요 어떻게? 아 지금 네네네 하.. 기,
기쁘다. 기념은 어떻게? 로첸스 우승한 기분인데. 어떡하지? 자, MVP 인터뷰. MVP 인터뷰로 생각하고 옆에 우승소가 옆에 강키은나래 씨 계셔요. 아, 안녕하세요. 아, 미니스커트 입고 와야 되는데 다리 꼬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우승소가 어떤가요 일단? 아, 일단 저 너무 1, 2경기 너무 안 좋은 소 보셨는데. 네네네. 이거 인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승의 요인은? 요인은요? 네. 제가 너무 잘했죠. 아, 점수라고 그런 거 없네요. 이겼으니까? 일단은 네. 100% 중에 네네네. 80%? 아, 80% 본인이 기억했다? 제가 한 거고. 이야, 이런. 20%는 썸데이 가님 게 바치겠습니다. 20% 썸데이, 그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0%는? 아, 베이가 님이 20%. 아, 베이가 20%. 그 120%가 뭐야? 아, 아니면 꼭 100% 해야 돼요. 200% 하죠. 네, 200%예요. 200%예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팬분들에게 한마디. 아, 팬분들에게 한마디. 잠깐만요. 강등 당하지 않은 팬분들에게. 일단은 강등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안 되는 날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아, 그래도 마지막은 흥했잖아요. 일단 이거 이겼죠. 직가잖아요. 한 판 더 하잖아요. 져요. 또 하면 또 져요. 막 운 좋게 한 4연패 하다가 한 번 이기고 또 지고 이런 날에는 그냥 자셔요. 네, 잠을 자라고? 아침에 해야죠, 아침에. 아, 아침에, 아침에 하는 걸로? 아침에 하는 걸로? 네네네. 아침에 하는 걸로 해줘. 아, 오늘 가장 유익한 팁이 아닌가? 네. 안 되는 날엔 자라. 안 되는 날 하지 마라. 어. 우리 끝나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 질문 보고 가요. 어떤 질문? 네. 질문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팬분들이 쓰신 질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 답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넘어가진 않죠? 와, 서버 터졌어. 살을 벌려가지고 지금. 살 터졌어. 허접성 때문에 지금. 아, 서버 터졌어. 와, 이렇게 터지는 사이트가 아닌데 네. 터지네요. 음아음아하구만. 의리의리하구만. 네. 아래쪽부터. 자, 아직 로딩이 다 끝난 건가요? 왜 다 아리죠? 왜냐하면 광고를 우리가 아리 키우는 광고였거든요. 세상에. 그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일단 보이는 거부터 할까요? 로딩이 끝난 건가 설마? 이거 F1 눌러봐 눌러서. 설마 질문 끝? 어이, 끝인가 보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외로 잘하는데 약간 무명이에요. 오늘이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그 유명 플레이어가 되기를. 아리의 스킬 콤보와 로밍 타이밍. 와, 이거 해주셔야 되나? 일단요, 로밍 하려면 그거 하셔야 돼요. 핑가를 상대가 와드를 사온 개수랑 상대가 와드, 그러니까 껌껌해서 와드 정확히 박는 위치는 안 보여도 왜냐면 박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웬만하면 요즘은 뭐지? 미드 쌍부시 안 받고 네. 그 블루 쪽으로 빠지는 부시만 막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쵸, 레드 그쵸. 쪽으로 빠지는 그 약간 부시 거기 좀 막으니까 걔가 부시에서 사라졌는데 몇 초 안 있다 왔다 그러면 여기고 막 엄청 오래 있다 왔다 아니면 블루 아니면 여기 레이스 앞쪽에 받는 거다 그러면 딱 생각을 해서 핑화를 몇 개 사와서 거기 없애버리면 라인 한 번 밀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글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대 미드는 미드미야 치겠죠.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탑 미드 탑 봇은 살인다. 살인다. 그래서 아 미드가 없었네. 이거 올지도 모르겠다면서 라인 밀다가도 빠지게 돼요. 그럼 상 이게 봇 분들도 내가 로밍을 가겠다며 라인을 이렇게 미기 시작하죠. 그럼 자신감 묻는단 말이에요. 상대는 아리가 없으니까 땡겨야 되고. 그럼 이제 그때 CS 손해거랑 그 어느정도 딜 교환을 성공이 패버리면 로밍을 막당에 안 가버려도 그 뭐지 이득 보는 게 너무 많아요. 핑화가 아~ 포인트다. 네, 핑화가 포인트예요. 아~ 핑화 지우는 게 정말 좋아요. 핑화를 박을 때 상대의 와드 위치를 꼭 파악해라. 네. 거리나 시간을 생각해가지고 네. 감으로. 아리가 센 타이밍과 약한 타이밍. 센 타이밍은 4렙부터 세기 시작하고 약간 중반에 대파를 안 가는 경우에는 12렙부터 약해져요. 대파가 없을 경우에. 12렙부터 왜요? 그러니까 아리들이 딱 룸방이나 아 그 솔라리 나오는 후부터 약해져요. 아, 그 타이밍. 보이드가 없을 경우에 아무리 데캐 뽑고 그러셔도 그 우리 그리고 아리가 그 좋은 게 로밍이나 그 빠른 기동성이나 암살 그러니까 대파로 간으로 암살하는 건데 그 없애버리면 딜이 안 나와요. 가장 무서운 정글로 아리 했을 때 이브린? 이블린 람머스. 람머스. 그냥 플래시로 박아갖고 막 도발하면 죽어야 돼요. 도발 길죠. 아리 진짜 잘하는 선수. 프로 중에 민내정? 네.
민성 레피스타정 선수가 세상에 어 별로 없다. 내가 짱이다. 아니들 주루 선수가 별로 없죠. 아니 주루 선수가 별로 없. 매니리즌. 네, 예, 매니리즌 선수랑. 매니리즌이요? 네. 예전에 착공한 친구들 썬칩 선수도 날이 잘했는데. 아, 그래요? 아 관심 없. 내가 짱이다. 경기를 안 봤어요. 아, 관심이 없대요. 아, 내가 짱이다. 내가 짱이라서 관심이 없대요. AD 흠룬 돌아온 거 말이. 아 유선수. 그거는 그 뭐지? 자기가 스킬 맞출 그게 없. 자신감이 없고 아리는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리들이 지속들이 아니라 그냥 대파를 간 경우에는 궁이 없을 때 한 번 폭들어 잡는 다음에 나오는 식인데 도란검 아리 같은 경우는 리치베인으로 계속 지속들이 넣으면서 그 만약에 딜로스가 없는데 궁이 없다 이런 경우에 좋고 자신이 스킬 맞출 그게 없고 평타 넣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AD 흠룡 아리 같은 경우는 상대가 AD인데 그 근접할 때 정말 좋아요. AP나 제드 같은 거? 네, 제드 같은 거. 그러면 그냥 Q 하면서 W를 쓰면서 막 평타 좋다 보면 맞들여도 이거든요. 그 제드가 안 좋은 게 W 한번 들어오고 그 스킬 넣고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리는 그걸 따다니면서 계속 매우 넣으면서 평타 딜 하면서 하면 세요. AD 흠룡 아리는 그때 추천드리고. 네. 뭐 아리 코어템은 아까 설명해 주셨고 이상한 질문밖에 없네요. 아리 코스프레 감상평은? 아리 코스 되게 많이 했잖아요. 누가 제일 이뻐요? 누가 제일 이뻐요? 아, 그런 거 안 봐요. 안 봐요? 아~ 아리 자체가 이쁘잖아요. 아 현실에 아~ 여자에게 관심 없고 나 캐릭터가 더 좋다. 네 모델링도 만들어진 아리가 내 여자다. 한복 아리? 한복 아 그러니까 아리 딱 보면 제가 이게 생각한 거 있거든요. 세 개가 딱 스킨 있잖아요. 네. 일단 일반 스킨은 입문. 그 불려옥 아리는 충. 폭풍 아니 그 검은 여우 그거? 네. 그거는 중수. 한복아리 고수. 고수. 왜? 딱 그게 있어요. 딱 불려 아리는 자기 아리 처음 샀는데 네. 스킬이 막 벗기니까 와 멋있다 하면서 딱 사는 경우가 있고 검은 여우 아리는 약간 뭐지 생긴 게 이쁘장해서 사는 거고 한복아리는 딱 봐도 고스트가 나요. 많이 해보면 알아요. 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 고수위에 대해서. 네. 질문 끝에 났어요. 네? 질문이 끝이에요. 끝났네요. 네. 제가 인기 없네요. 아, F 한번 눌러볼까요? 없어요. 좀 늘어났을래나? 아, 막 늘어나, 막 늘어났네. 세상에. 어휴,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네. 재밌는 거 뽑아볼까요? 이지로 니달리한테 블루 지키는 법. 35살 어때요? 엘리언의, 이런 질문도. 프로 같은 거 계획. 맞아. 그거는 좀 더 생각하고. 네. 아니 또 나이도 어리시니까 아직은 기회가 많죠. 로밍 1킬과 CS 몇 대 몇? 이런 질문 괜찮다. 로밍 1킬이 한 8대 2는 많아요. 로밍 한 킬로 인해서 그 라이너들은 너무 좋고 그 라이너에서 너무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CS 손실이나 몇 개만 보면 되는데 그 로밍 한 킬로 인해서 몇 명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복 같은 경우 제가 로밍 한 킬을 했어요. 근데 우리 미드는 CS를 계속 밀고 있어요. 이제 가서 킬을 따줬어요. 그러면 복 같은 경우는 용과 타워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제드는 계속 미드를 민다 쳐도 150원, 340원의 이득을 총 보잖아요. 보 쪽에서는. 그리고 보스에서 템 차이가 나면 솔직히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미드 같은 경우는 정글러 부르면 되는데 복 같은 경우는 2대1 싸움이라 정글러를 불러도 와드 때문에 갱 파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로밍이 7대3 앞선다 생각해요. 로밍이 뭐 단순 골드가 아니고 다른 단위 풀어주는 거 그것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 네. 못하면 오늘 그러니까 로밍을 가는 모습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사실. 다 오늘 따라 그런 건지 원래 그런 스타일인 건지. 오늘 따라 그랬어요. 뭐 그래도 사실은 방송에서 이렇게 바로 하는데 이 정도로 적응해서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거라 가지고 여기가 좀 잘 안 돼요 원래. 네. 뭐 나머지 질문은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 약간 뭐 예능 질문 위주로 돼 있네요. 네. 네. 뭐 알병 알신 알 이걸 알 처맞네. 할 줄 아세요? 이런 거. 해본 적 시도해 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얘기 듣고. 왔어요. 나도 되나? 난 저 하다가 플래시 나가던데 막. 그런 적은 있죠. 병 할 때 D 눌려서 플래시 나가더라고요. 예전에 지킴조 할 때 제가 상대를 조롱할 때 네. 구 한번 쓰고 빡큐. 그거 한번 쓰고 빡큐. 아 그거까지는 네. 그거까지는 된다. 근데 아~ 저거는 넘사벽이에요. 아~ 사자가 1200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고수 위에 도수가 있는 걸로. 네. 네 뭐 질문은 뭐 이 정도로. 네. 나머지는 뭐 다 방송 보신 분들이
재밌어서 응원하려고 남겨주신 것들이니까는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재밌었어요. 진짜 특히 그 강등 위기에서 하마의 47점 확 뛰어오른 게 기적같이. 어 굉장히 재밌는데요. 드라마틱. 그러니까 MMR이라는 수치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믿기지도 않고 좀 애매한데 이거 오는 인기도 보니까 확실히 MMR 존재하고 MMR 높은 분들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네요. 아무리 떨어져도. 네. 강퀸은 몇 점 올라요 이기면? 저는 3점 4점 오르던데요. 제 집에 있어요 저는. 제 집에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제 걸림 제가 오피고 있을 거예요. 네. 잘 좀 봐주세요. 바톤 응 좀 많이 와주시고 서포터 할 거니까. 네. 오늘 방송 소감 같은 것 좀. 예. 아 재밌었어요. 기분도 꼬꾸랬는데 짤린 저 되고. 네, 짤린 저 되고. 아침에 게임 왜 해가지고? 아니 지금 원래 아침에 게임을 하는데 되게 특이하네. 전적 볼까요? 최근 전적 한번 볼까요, 같이? 카메라. 세상에. 패. 와, 다 빨갛네 진짜. 패. 오. 저런데 한 판 이겼는데 47점. 아, 세상에. 이야. 역시 MMR은 MMR이 있네요. 네. 확실히 진짜. 이거 또 금방 또 올라갈 거잖아. 한 판 이기면 또. 두 판이면 승급 뜰 거 같네. 두 판이면 승급점 무조건 뜨겠네. 네. 그쵸. 아니면 운 좋으면 한 판 해도 바로 뜰 때도 있어요. 퍼플 팀이면 또 네. 뜰 수도 있겠네요. 뭐 다음 주나 내일쯤 다시 챌린저 된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팬들이 검색했을 때 다시 챌린저 있는 모습을. 네. 네, 실력 확실히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 네, 캐릭터 확실해요. 네, 섭외할 때까지는 진짜 저는 좀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약간 제가 허드썩 이분을 잘 몰라가지고 정말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대박이네요. 너무 재밌고 게임 잘하시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47점이 오르는 신비의 마우스. 오,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닉스 마우스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한 방에 47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방에. 에? 왜 올랐겠어요? 에? 제니스와 함께 하니까. 바로 이 마우스 패드 때문에. 네. 그 이지리얼 컨트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신비한 화살이 타겟팅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네. 네. 정주준도 다 맞고요. 진짜 아까 제드 딴 게 너무 행복하다. 아, 정주준? 네. 아직도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낮은 날은 딱 보고 뭐 보셨어요? 하, 이제 죽었네? 히스 먹어야지 하면서 딱 가다가 죽었잖아요. 3경기가 다이나믹 하긴 했어요. 그쵸. 자꾸 정글러들 미드에 자꾸 계속 오고 정글러들이 서로 와가지고 계속 방송 그 보이겠다고 계속 미드 와가지고 재밌었어요. 방송신들 덕분에. 네. 오늘 은밀한 게임 그래서 허저성 그 선생님과 함께 했었는데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특히나 그 미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꿀팁 같은 거 네네. 많이 알아가면서 재밌는 시간 가졌네요. 다음 주 은밀한 게임 교습도 오늘만큼 네. 재밌는 오늘부터 재밌긴 힘들 것 같아요. 오늘만큼 재밌는 은밀한 게임 교습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